임금님께 네이원에서 올렸던 정말 약과 같은 음식 만들어 보려고요. 보통 음식은 주방상공이나 숙수가 만드는데요. 이 음식은 그분들이 안 만드시고 지금의 의사 네이원에서 만들어서 임금님께 올리면 공이 많은 신하, 어머니처럼 이렇게 공이 많은 신하분들한테 이렇게 하사하셨던 음식인데요. 이거 드시면 겨울을 안 타고 아주 건강하게 나실 수 있는 음식이에요. 그래서 면역력을 왕이 드셨던 두 번째 동지 음식 바로 전약입니다. 우선 쇠죽을 생강, 후추, 정향 등을 넣고 함께 푹 끓여줍니다. 이렇게 조금 다져요. 푹 삶긴 우족은 건져서 잘게 다지면 되는데요. 다시 뼈도 빼고 건지는. 대추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대추를 보고 안 먹으면 안 이뻐진다. 늙는다. 맞아요. 안 이뻐진다고요. 대추에는 우선 위를 굉장히 편안하게 한대요.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영양소가 흡수가 잘 될 것이고 또 궁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어요. 근데 그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. 약재로도 많이 쓰이는 대추는 전약에 꼭 필요한 재료인데요. 이렇게 푹 삶으면 대추고가 만들어집니다. 이렇게 대추를 씨라 껍질 다 분리해서 다 내려야 돼요. 보통 정성이 아니네요. 그렇죠. 엄청 많이 가죠. 많이 가요. 엄청 많이 가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이 전약이라는 음식을 중국의 사신들이 왔을 때 선물을 했대요. 요즘 근데 그 사신들이 먹고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다음에 와서 또 좀 구할 수 있냐고 그랬는데 지금은 구할 수 없다고. 만들 수 없다고 그랬다고 그래요. 대추가 다 그만큼 전약은 만들기도 접하기도 했고. 어려웠던 귀한 음식입니다. 여기서 아까 저희가 있었던 국물이 완전히 졸을 때까지 계속 또 저어주는 거예요. 많아요. 다진 고기와 대추고에 계피가루, 후춧가루, 꿀을 넣고 한참 더 끓이면 이렇게 묵처럼 엉기게 되는데요. 색깔이 막 양갱처럼 진해. 네, 먹고 싶어져요. 이게 바로 매콤, 달콤,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왕의 특별 보양식 전약입니다. KBS